자, 이 시간은 뉴스타트를 하면은 장수도 할까요? 장수합니다. 왜 장수해요? 건강신만 계속하니까. 건강식만 계속하니까. 건강식이 장수를 시킨다. 그렇죠. 생명, 장수라는 것은 생명이, 생명을 내가 얼마나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참, 요즘은 현대의학계에서 이 장수에 대한 연구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 어떻게 장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가,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그 이제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조사해 보다가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자, 유전자는 실 같은 것이고 꼬불꼬불한 그 실이 뭉쳐져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염색체라고 부른다. 그렇죠? 염색체. 그래서 근데 그 염색체를 잘 조사하다가 보니까 그 염색체의 그 양쪽 끝머리에 그 특수한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텔로메어. 한국말로도 텔로메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딱히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텔로메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염색체인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인데, 양쪽 끝에 이 초록 색깔로 된 이러한 특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이 부분이 가만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 이게 길다가 초록색 부분이 길다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짧아지는 거예요. 짧아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짧아져가지고 이제 나머지 요것밖에 안 남았어. 이러면은 이제 사람이 죽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텔로메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토막씩 자꾸 떨어져 나가면서 이게 점점 짧아지면서 내 수명이 점점 짧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생일이 1943년 5월인데, 그 1943년 5월에 태어난 사람들의 같은 달에 태어난 사람들의 텔로메어를 길이를 체크를 해보면, 아니 놀랍게도 사람마다 길이가 다 달라.
태어날 때는 똑같았는데. 아시겠죠? 태어날 때는, 1943년 5월에 태어날 때는 텔로메어 길이와 똑같았어.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50년 후에 재보면,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안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길게 남아있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는 속도가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빨리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좀 천천히 떨어졌으면 좋겠죠. 그런데 천천히 떨어지는 방법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뉴스타트. 아, 좋았어요. 이제 뉴스타트를 진짜 철저히 믿으시는 모양입니다. 자, 왜 뉴스타트를 하면 이게 천천히 떨어지느냐? 이거를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 어떻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50년 만에, 와, 텔로메어가 반토막 밖에 안 남았고, 어떤 사람은 50년 후에도, 뭐예요? 텔로메어가 3분의 2 남았어. 자, 그건 왜 그러냐? 하고 알고 보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텔로메어는 이것이 떨어져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천천히 떨어져 나가느냐 하면, 그게 천천히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떨어져 나가는 속도는 거의 같은데, 알고 보니까, 텔로메어가 한 토막씩 떨어져 나갈 때, 천천히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서 어떻게, 다시 갖다 붙이니까, 천천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과학자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하,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서 어떻게 다시 갖다 붙이면 사람이 장수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텔로메어가 이렇게 떨어져 한 토막씩 떨어져 나올 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내느냐 하면, 여기 노란색 물질 이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켜져서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을 해내면 이 노란색 물질이 초록색 텔로메어를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텔로메어가 천천히 짧아질까요? 노란색 물질을 잘 생산하는 사람이 떨어질 때마다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갖다 붙이니까 천천히 떨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천천히 텔로메어가 짧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장수를 하려면은 뭐만 잘 만들어내면 돼요? 저 노란색 물질.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을 초록색 물질을 텔로메어라고 부르고 이 노란색 물질을 텔로메어를 생산해내는 물질이다. 그래서 텔로메레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막 여러분은 텔로메어 생산 물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노란색 물질을. 그러면 우리가 장수를 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면 이 텔로메어 생산을 하는 노란색 물질을 잘 생산하면 되는데 텔로메어 생산 물질 노란색 물질을 잘 생산하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저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생기를 잘 받아야 돼. 결국은 생기야. 알고 보면. 아시죠? 예. 뭐, 복잡한 설명을 거쳐서 오긴 왔지만, 결국은, 유전자의 얘기고, 그 유전자의 이야기는 결국은 생기의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잘 받기만 하면, 이 노란색 물질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지고, 잘 켜지면, 이 노란색 물질을 자꾸 더 많이 생산해서, 떨어져 나가버린 텔로메어를 더 생산해서 다시 갖다 붙이고 하면, 수명이 긴 사람이 된다. 그러면 생기를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대답 못하면 퇴학이야, 퇴학. 그걸 뭐 제가 한두 번 가르쳐 드린 게 아니잖아. 시간마다, 생기를 더 받으려면, 첫째 생기가 무엇인 줄을 안다는 거,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그 기본 여건을 잘 갖추면 된다.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 정답은 뉴 스타트라, 이 말이야. 결국, 장수하기 위해서는 뉴 스타트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 유전자 과학적으로 아주 틀림없이 딱 짜져 있는 모든 시나리오예요. 이게 하나님이 딱 짜놓은 시나리오. 여러분의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것,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 장수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뉴 스타트 하면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돼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그러면 생기를 매일매일 아주 충분히 받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뉴 스타트 하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적극적으로, 알파파를 유지하도록, 무엇을 선택한다? 긍정, 생명을 선택한다. 예. 네.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한다. 누가 나를 정말 힘들게 해도, 자, 용서하자. 근데, 그게 용서가 잘 되지를 않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선택, 결국 이 선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뉴스타트를 하시고 92세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지금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80인데, 예. 이제 노란색 물질을 더 많이 생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계속 정말 베타파를 가지고 사면 노란색 물질이 생산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과거를 돌아보면 이 알파파를 적극적으로 유지해야 되겠다. 근데 이것을 알파파를 적극적으로 알파파를 유지를 하려다가 보면 참 그 유지할 수 없도록 하려는 악령들이 여러 가지 정말 나쁜 일을 일으켜요. 예. 자, 한 번은 전제 다 뉴스타트를 열심히 하면서 내가 건강하게 장수해야지. 그리고 그러면서 자 그러면 알파파를 유지하자. 그 알파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무조건적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다. 근데 이제, 악령이 제가 뉴 스타트를 선택하면 할수록 악령은 그 선택을 방해하기 위하여 또 악령은 아주 열심히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한국에서 편지가 날라왔어요. 우리 어머니한테서. 그래서 열어보니까 상당히 큰 봉투인데 서류가 뭐 몇 장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봉투가 울산 시청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사는 주소로 보내온 거예요. 근데 그 수신자는 이상구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미국에 있는 저한테 그 울산시청에서 보낸 그 서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어보니까, 이야, 감동받았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울산에서 상당히 땅을 많이 갖고 있었어.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당시에는 유산은 누구한테만 주게 돼 있어요? 예, 장남 그리고 장손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차남이야. 그래서 유산을 하나도 못 받았어.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한테 모든 게 가고 또 우리 사촌형 장손한테도 다 갔어요. 뭐 그때는 그게 정상이니까 그랬구나.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돌아가시기 상당한 시간 전에 할아버지가 저한테 땅을 넘겨놓은 게 있어. 그게 내 땅이야 보니까. 그게 이제 할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야. 그래서 야 할아버지가 나를 뭐요?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게, 그래가지고, 그 울산시에서, 이제 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냐고 하면은, 1974년경인가 그래요. 뭐 지금부터 뭐 굉장히 오래전이죠. 거의 뭐 50년이 다 돼가는 때인데 그때 수용 그 애기 예 네. 그때 돈으로 5억이래. 그 지금은 뭐 한 30억 되겠죠. 한 50억 되겠죠. 와 갑자기 뭐요? 대박, 어? 응. 갑자기 뭐 그냥 땅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 같고, 와, 뭐 30억, 50억, 와. 그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생각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뭐 이제 서류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이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전혀 해본 일이 없이 미국을 가버렸거든요. 왜? 그 의과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군에 입대해서 군의관 생활을 3년 조금 넘게 하고 제대하자마자 이제 미국으로 미국 의사시험에 이제 합격을 했기 때문에 미국 의사시험 합격하면 그때는 영주권을 바로 내줘 버렸어요. 왜? 미국산 의사가 부족했어 그때. 그래서 이제 이 후진국에 와서 이제 의사시험을 쳐. 그래서 붙으면 막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 참 인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미국 가는 군의관, 군의관 이제 의과대학 졸업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군 복무만 마침 미국 가게 돼 있다. 미국 의사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그때 막 이 미국 가는 군의관이라고 그러면 막 딸을 못 줘서 난리가 나니까. 아니가 예. 그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다 미국을 가고 싶어.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을 가고 싶었대. 요즘은 미국이 이제 영 엉망이 돼가지고 저도 미국 생활을 뭐 40년 넘게 거의 뭐 50년 가까이 했지만 요즘 미국은 뭐 참 슬프게도 지금 내리막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점점 그 사회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참 별 좋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은 더 한국도 이렇게 사회주의 쪽으로 가고 있지만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점잖게 가고 있어요. 천천히. 근데 미국은 이 급진, 파들이 있어가지고, 막, 요즘은 미국 국회의원들, 하원, 뭐, 상원 의원들도 그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 집에 모택동 사진도 붙여놓고 막 이런 판이에요, 지금 미국이. 희한하죠? 미국은 그 공산주의를 철저히 배격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이렇게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사상이 다 뭐 사회주의로 그걸로 움직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앞으로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거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과연 미국이 얼마나 빨리
이 사회주의를 실현할 것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후 문제예요. 기후 문제.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산업이 발달한 나라네요. 그 산업이 발달된다, 발달해 있다 그러면 뭐를 제일 많이 뿜어내는 네, 탄소죠. 그래서 미국에 빨리 이거를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지구를 뭐요? 살릴 수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다 이렇게,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마다 중산층을 무너뜨려야 돼. 지금 대한민국도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수입을 뭐야 다 평준화 시키려고 하고 그 이제 우리 한국 정부도 탄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기후 지구를 빨리 살려야 된다는 그런 이제 명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고 잘 살면 탄소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이게 경제적으로는 좀 못 살아야만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그 논리가 맞기는 맞는 거예요. 이 기후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 그걸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는 모든 게 준비돼야 된다. 이래서 급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나가고 있는데 지난 4년 전 2016년에 덜커덕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계획을 하던 게 다 틀어져가지고 그 트럼프는 산업을 뭐요? 기후는 그래서 사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자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 댕기다가 졸업하고 군의관 해군 군의관이 돼가지고 3년 조금 넘게 군의관 복무하고 이제. 미국 가야 되는데 결혼을 해서 가야지 혼자 가면 어떡해. 그래서 그때는요 딸 줄라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 그래서 그때는 이랬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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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참 그때도 신났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한국의 사회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를 뭐 그게 뭐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인감 증명 그럼 그게 뭐 하는 건지 인감이란 말 무슨 말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 인감 도장이 있냐 뭐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미국 가서 열심히 병원에서 이제 일하면서 정말 의사 생활 바빠요. 근데 이제 뭐 한국 나와서 뭐 그런 거 할 시간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누가 대리로 해줄 수 없냐. 그래서 이제 그때 친했던 고등학교 때 친했던 이제 친구를 이제 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자기한테 맡긴 다 알아서 다 하겠대. 그 저는 이제 철석같이 믿었죠. 예, 벌써 예감이 이상하죠, 그렇죠? 예, 아니나 다를까, 긴 얘기를 짧게 줄이면 이 친구가
5억을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 액을 받고 보니까, 욕심이 나겠어, 안 나겠어? 욕심이 난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내 돈을 다 자기가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돈으로 라스베가스를 가가지고, 예, 도박을 해가지고 자기도 한 10억 정도만 벌면 제 돈을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라스베가스 갔다가 그 50억을 다 날려버린 거라. 아시겠죠? 어.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유전자 꺼져 안 꺼져요? 네. 알파파 천만의 말씀. 완전 배신. 돈 잃고 뭐도 잃어요? 친구도 잃고. 네. 이거는 그 고통은 그 친구가 나를 배반하다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뚜껑이 열려 안 열려? 그러니까 막 혈압이 정상인 사람의 혈압이 팍 오르고, 예, 가슴이 뛰고 막. 죽여버리고 있는. 근데 뭐, 태평양,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이제 샤워하고 자려고 탁 누우면, 눈앞에 돈 오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친구 얼굴이 보여. 그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예, 네, 악령이 제 뇌에 뇌파를 조종해서 돈 옥도 보이게 하고, 뇌파만 조종하면 다 보이거든. 그 다음에 그 친구 얼굴도 보이게 하고. 그 볼수록 이 열받아 안 받아. 눈 감아도 보이고 눈 떠도 보이고. 여러분, 이거를 누가 치료해 줍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치료법은 뭐밖에 없어요? 수면제. 수면제 왕창 먹고 자야 돼. 또는 뭐 신경 안정제. 그건 다 일시적이야. 그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 악령이 하는 짓을. 그 악령을 막지 못하면 아무리 약 먹어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야, 이게 악령이 나를 이제 죽이려고 내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기를 전하려고 하니까 악령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구나. 아주 적극적으로 괴롭히구나. 예. 네.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 악령하고 싸워야지, 그렇죠. 근데 막, 자, 이제,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막, 화가 나고 이러니까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 입안이 마르니까 자꾸 물을 마셔야 되겠더라고. 근데 물을 자꾸 마시니까 화장실 자꾸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야 되는데 뭐 새벽 한 2시까지도 이제 화장실에 물 마시러 갔다가 또 와서 자려고 그러면 또 소변 보러 갔다가 또 소변 보고 나면 또 좀 있으면 또 입술이 타서 또 물 마셔야 돼. 이러다가 이게 밤 꼴딱 새겠어.
야, 이거 죽겠어요. 야, 그런데 이 화는 가라앉지 않고 이게 완전히 베타파가 돼 가지고 이게 나를 그냥 유전자를 다 끄고 예?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다행히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악령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악령을 쫓아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왜? 내가 너무 분하고 그 친구가 너무 밉고 그러면 입만 기도하는 거지 마음은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 세 번 정도 해봐도 내가 나를 봐도 입만 기도하는 거지 마음으로는 그 친구를 용서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막 죽이고 싶고 막 그런 마음 꽉 마음속에 차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가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 용서하는 마음을 넣어 주시려고 그래도 내가 그 자식을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너무 강력하니까 하나님이 지는 거야. 알겠죠? 그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저도. 아, 내가 이 본심으로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없고 입으로만 용서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기가 힘드시겠다. 그래서 저도, 오케이, 기도하는 것은 접자.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밤새도록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입이 타고 또 물 마시고 소변 보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잠 좀 들만 하면 또 화장실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 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밤을 새우기보다는 어떻게 하자? 고통스럽게 미워하면서 이를 갈면서 이런 그 악령의 지배 속에서 밤을 새우기보다는 내가 적어도 그냥 이 밤을 노래를 잠을 못 자는 한이 있더라도 밤이 내일 밤 아침까지 해가 뜰 때까지 노래를 부르고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다 결심을 했어요. 노래를 부르자.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노래를 선택을 했냐면 그 찬송가 책에 어떤 노래가 있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란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불렀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렇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상상을 해봤어. 그렇게 하니까 이 내 눈앞에 보이던 돈하고 그 자식 미스터 구야 미스터 구 얼굴하고가 안 보이고 하늘 가는 밝은 길 보이는데, 야 이런 하늘 가는 길을 이미 나를 위하여 뭐예요?
예비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예. 나는 지금 내 마음은 뭐예요? 내 마음은 악령으로 완전히 지배를 받아가지고,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게 그냥 증오심과 분노에 꽉 차.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가 바로 뭐예요? 지옥이야.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또 부르고, 그래, 자, 이 노래를 부르다가 밤을 새우자. 이를 가면서, 그냥 입이 바짝바짝 타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 밤 시간을 보낼 바야. 그렇게 보내자.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이제 제가 어떻게 상상을 했냐면, 제가 해군 군의관 시절에 이제 배를 타고 훈련을 나가는 때가 있어요. 근데 군의관은 그 뭐 훈련할 때 아무 소용이 없어.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훈련하는 거 구경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 오늘처럼 날씨가 좋을 때 그 달이 밝고 그러면 그 백길이 쫙 보여요. 달빛이 다 비추면서 그 잔잔한 물결이 쫙 보이면서 하늘 가는 길은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길이겠다 하면서 그거를 상상을 하면서 이제 한 번 불렀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불렀구나. 자, 또 부르자. 세 번째구나. 자, 이제 세 번 불렀구나. 또 네 번 불렀구나. 다섯 번 불렀구나. 그래. 노래를 부르니까 훨씬 마음이 뭐예요? 예, 그 하늘 가는 아름다운 밝은 길을 상상을 하니까, 여러분, 뇌파가 베타파에서 뭐예요? 알파파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시 내가 선택을 잘했어. 그리고 또 하늘 가, 밝은 길이 다, 여섯 번, 이제 일곱 번, 맞아. 다 일곱 번 다 부르고, 그 다음에 여덟 번 하는데, 눈이 탁 떨어졌어. 아침이야. 그러니까 일곱 번 부르고, 뭐예요? 여덟 번째 반쯤 부르다가 꼬라 떨어져 버린 거야. 왜? 멜라토닌이 나온 거야, 그때. 네. 멜라토닌은 뭐 하는 물질이에요? 우리를 잠자게 하는 물질입니다. 그 유전자가 완전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유전자 꺼져서 멜라토닌이 안 나오니까 잠을 못 잤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상상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일곱 번 부르고 여덟 번째 부르자.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악령을 물리치고 어떻게 꺼져 있던 그 멜라토닌 유전자의 생기를 보내셔서 다 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을 잔 것 같아요. 아침에 깨니까 너무너무 가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어젯밤 이렇게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어떤 의사도 재울 수가 없어. 어떤 약도
재울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그렇게 채워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가서 이제 센터 식당에 가서 아침 식사도 잘 하고 이제 아 기분 좋게 이제 강의도 하고 예, 또 이제 상담도 하고 이제 참가자들하고 나가서 같이 이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야 바쁜 하루를 잘 지냈어. 돈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야, 이제 다 해결이 됐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또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숙소에 가서 이제 샤워하고 불 딱 끄고 탁 누우니까 또 돈 5억이 나타났어. 또 그놈은 자식 미스터 구 얼굴이 또 나타나. 어젯밤하고 똑같아. 또 악령이 그래? 다 끝난 줄 알아? 아닐걸? 하고 또 괴롭히는 걸. 자, 그래서 또 기도해봐도 안 돼. 그래서 자, 어쩌녁처럼 또 밤새자. 어쩌녁처럼 또 잠들 수도 있겠지.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두 번째 날은 이제 다른 노래를 선택했어. 그 이제 무슨 그 주 날개 밑이라는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병아리, 예수님은 암탉, 엄마 암탉. 그래서 병아리가 위험할 때마다 엄마 암탉은 뭐예요? 날개를 이렇게 펴면 병아리들이 날개 밑으로 쏙쏙쏙쏙 들어와서 어미 암탉이 다 품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것을 노래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비바람 거칠고 사나워도 참 좋은 곡. 이 찬송가들이요 참 좋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두 분이 할 때 얼마나 평화롭고 그렇죠? 아름답고,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작곡가들이 그 곡을 그렇게 써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찬송가들을 이렇게 배워서, 참,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이 찬송가를 흥얼거리는 거, 이게 참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게 나의 생체 전자파를 어떻게 알파파로 잘 유지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 불렀다, 여섯 번 불렀다, 이제 일곱 번째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일곱 번째 시작을 했는데 눈을 탁 뜨니까 뭐예요? 아침이야. 두 밤을 하나님이 재워주셨어. 예.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몇 밤을 그렇게 잤게? 다섯 밤을 그렇게 잤어요. 연달아. 그 점점 노래를 부르는 횟수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밤은 제가 한 두 번 불렀다, 이제 세 번째다 하는데 잡혀버렸어.
그래서 그 다섯 번째 밤을 지나고 여섯 번째 날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 야, 지난 다섯 밤을 하나님이 뭐요? 놀랍게 재워주신 거야. 이것을 제가 탁 깨닫는 순간, 제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탁 들어오냐고 하면, 그게 이제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죠. 우리에게는 그게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하면, 이야,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이런 식으로 그 지난 다섯 밤을 돈을 주고 재워달라고 해도 나를 재워줄 그런 의사는 없어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 놀라운 그 지난 다섯 밤을 내가 경험한 거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하룻밤 그 기적같이 내가 잠들었던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예요? 놀라운 선물이야. 그런데 이 선물은 돈으로는 어디 가서 살 수 없는 선물이야.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거를 돈으로 계산하면 하룻밤에 1억이라고 그래도 나는 그 밤을 그렇게 잘 자는 것을 선택할 거죠. 잠 안 자고 맨날 밤 새도록 일할 그놈 새끼 죽일 놈 이러면 내 유전자만 더 꺼지지. 그리고 나는 더 죽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런 식으로 해서 밤을 꼬박 새고 일어나면 몰골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뉴스타트를 할 수 있을까요? 참가자들하고 같이 가서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지난 하룻밤은 1억을 줘도 살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제가 다 깨달았어요. 그걸 다 깨닫게 되니까, 와, 그러면 내가 얼마를 받은 거요, 하나님한테. 하룻밤에 1억으로 치면 5억 다 받은 거야. 5억 가지고 그런 다섯 밤을 살 수 있을까? 없어요. 와, 이거는 5억보다 훨씬 더 귀한 선물이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5억 다 받은 겁니다. 예.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나를 배신한 그놈의 새끼, 미스터 구의 죄를, 하나님이 그 5억을 뭐요? 나한테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미스터 구는 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미스터 구 대신에 다섯 밤을 5억으로 갚아주셨는데? 이야,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고 하면, 야, 미스터 구가 만약 내 돈을 안 떼먹었다면 내가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할 수가 뭐예요?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가 돈을 잘 떼먹은 거야. 박수! 예! 알리겠죠? 자, 와.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이 바로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복이 되어버렸어. 막 잠도 못 자고 이를 갈고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막 이러던 고난이 갑자기 뭐예요?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어버린다. 화가 복으로 탁 변해서 나타나. 예. 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질병이 전화위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여섯째 날 밤 탁 되고, 제가, 되면서 제가 자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다섯 밤을 그렇게 갚아주셨으니까, 제가 그 미스터구 내 친구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으니까,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노래를, 찬송을, 그때 또, 하늘 가, 그러면서, 예. 네. 한 분도 끝나기 전에 잡버렸어. 그래서 일곱째 날 아침에 탁 깼어요. 깨가지고, 마음이 편안한 거야. 그래서 제가 미스터 구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해봐도 더 이상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혈압이 오르거나, 미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그건 놀라운 경험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 그 자식이 내 돈을 떼먹은 것이 어떻게? 오히려 감사하게 됐어. 그렇게 떼먹으니까 제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용서라는 체험을, 진정한 용서의 체험을 해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런 용서를 성경의 용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용서예요. 이런 용서를, 그래서 우리는 일상 사회생활에서 용서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들이 용서라고 부르는 것은 하고 나도 괴로워. 용서했다. 해놓고도 그 고통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적 에너지를 받지 못하고 용서했다는 것은 그거는 도덕적, 사회적 또는 법적 용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영적 용서가 아닌 영적,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용서는 영적 용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이상구에게 오셔서 정말로 용서하는 마음을,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넣어줘서 그 친구가 완전히 용서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도 그 미스터고 미운 생각은 하나도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오히려 그 친구 얘기를 하면 내가 더 기뻐.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이 나의 인간적, 육신적, 법적, 도덕적 용서는 그 사람을 내가 벌 주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용서라고 부르고 있어요. 벌은 주지는 않겠는데 내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내가 계속 미워할 권리는 있어. 그런 것은 내가 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용서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용서는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일반적인 이 법적 용서는 고소 안 하겠다. 집어넣고 싶어도 그까지는 봐주지 뭐. 그런데 말이야, 내가 고소는 안 하지만은 지금부터 그 새끼 이름을 나한테 덜넋거리지 마. 내가 이거 갈려. 영적으로는 아직도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정한 영적 용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용서의 맛을 다 봤어요. 그런 용서를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서 그런 용서를 하고 나면 속이 어떻게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순간에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뭐예요? 윤자가 바박 켜지는 거야. 그러면 짧아졌던 텔로미어 어떻게 떨어져 나갔던 놈들을 어떻게 또 새로 생산해서 또 탁 갖다 붙이면 10년 감수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또 내가 그런 용서를 안 했다고 그러면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다 꺼져버리겠죠? 그러면 텔로미어는 뭐예요? 더 빨리 떨어져 나가고 더 빨리 짧아지는 것을 그거를 10년 감수라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과 나의 수명 이것이 직결되어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은 그런 용서는 여러분의 면역력과도 직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기본 여건은 잘 갖춰줘도 여러분도 과거로 돌아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로 잊지 못할 연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깊은 어두컴컴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감옥이 있어, 감옥. 그래서 여러분 다 있어, 감옥이. 그 감옥에는 무기수들만 가둬놓고 있어. 무기징역이야. 사형도 안 시켜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그 감옥에 쳐놓고 가둬놓고 있다가 가끔씩 뭐 혼자 있을 때, 할 일 없을 때, 심심할 때 덜컥 악령이 뭐예요? 그 어떤 놈을 생각나게 해. 그러면 전화해. 그 누구누구 좀 올라오라 그래. 그러면 그 새끼가 이제 욕을 퍼붓고 그러고는 돌아가.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감옥을 유지 관리하느라고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 영적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감옥을 유지 관리하느라고 정말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무기수들을 어떻게 사면해야 돼. 예. 왜? 그 무기수들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 끌어안고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도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이 옳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무기수들을 다 석방을 시켜야 되는데 그 석방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석방을 시키기가 싫어.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어야 돼. 그러면 그 원수들하고 여러분이 같이 뭐 하늘나라를 갈락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무기수들을 석방하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이 한번 일해 보십시오. 한번 제일 미운 놈부터 1번, 2번 해서 저도 한번 세어 보니까 한 9명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미스터 구를 용서하는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서 그런 나쁜 아꼈던 기억을 다 없애 주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제가 한 6개월 그랬나요? 아침에 눈만 딱 뜨면 하나님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중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저를 참 괴롭혔던 교수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정신과 교수님이었는데 너무너무 미웠어. 제가 그 교수님 때문에 낙제를 할 뻔했어요. 근데 저는 정신과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키가 크니까 저 주로 맨 뒷줄에 앉았거든. 뒷줄에 앉아가지고 그 정신과 강의를 제가 참 좋아했어요. 심각하게 들으면서 인간의 정신이란 것이 마음이란 것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걸 이제 배우는 참 재밌어. 뉴스타트는 사실 정신과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런데 이 교수님이 제가 그렇게 싫은 모양이야. 주는 것 없이 미운 모양이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턱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턱 던져놓고 아무도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꼭 나를 지적해요. 그냥 저 뒤에 너 이름이 뭐야? 뭐 이상구입니다. 그럼 이상구 한번 대답해봐. 이러면 될 텐데 꼭 뭐라 그러냐면요. 저게 저 경상도 분이었어. 저게 저 맨 뒷줄에 뭐 다 아는 것 같이 생긴 놈. 저를 부를 때 꼭 뭐 다 아는 것 같이 생긴 놈. 그럼 제가 근데 대답을 못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런지 하면 보기는 다 아는 것 같이 생겨가지고 골은 텅텅 배웠구나 이런. 사람을 약을 올려도, 아니, 뭐, 억울해서 죽겠어. 그래, 그 교수님을 제가 무기수로 가둬놓고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KBS 1988년 88 올림픽 직후에 끝나고 이제 9월 중순에 나와가지고 이제 KBS에서 팍 폭발했잖아요. 그만 갑자기 유명해지니까 저하고 동기생이 있어.
동생이 그때 그 친구가 여러분 누구누구 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TV에 나와서 강의하는 데는 그 친구밖에 없어. 건강 강의를 하는데. 아주 말 잘해요. 요즘 이제 그리고 그 친구가 항상 우리 반 학생 회장을 했어. 그런데 저는 그 학교 내릴 때요, 그 자식이 그렇게 꼴을 보기 싫어. 그래서 이제 학생 회장을 1학년 때 하고 2학년 때 했는데, 3학년 때는 저 자식이 학생 회장을 절대로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친한 그 친구들 작당을 해가지고 그 자식을 당선 안 되도록 하고 정권 교체를 시켰다고요. 그 저하고 제일 친한 이제 친구들 이제 그때는 총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가 원수야.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또 이제 다 그 당시 막 TV 강의로서 의사로서 TV 강의를 그 친구가 꽉 잡고 있었어. 그런데 혜성같이 미국서 온 이상구가 뭐예요? 이게 막 완전히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온갖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이상구는 뭐 박사가 아니다. 뭐 어쩌고 막 하여튼 이래가지고 막 미우털이 저한테 콱 박혀가지고 막 그 자식 얘기만 나와도 어떻게 제가 막 화가 치밀어. 그래서 이제 그런 무기수들이 이제 옛날부터 해가지고 한 어릴 때부터 해서 한 9명이 되더라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눈 탁 뜨면 하나님 누구누구 교수님 그걸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한 6개월을 계속해서 하니까 여러분 하나도 미운 사람이 뭐예요? 없어졌어. 네. 전원 무죄석방 성공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서 그 감옥을 유지 관리하는 동안은 뭔지 모르게 혼자 있어도 뭐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왜 여기 감옥이 있으니까 뭐 즐겁겠어요? 그런데 감옥을 다 이제 무죄 석방으로 비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지 관리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 유지 관리비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런 아름다운 건물로 이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말 보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초대를 해서 여기서 묵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참 편안하다. 찬송가 이런 노래가 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제 그 이런 거를 맛본 사람이 이런 곡을 쓸 수 있는 거야. 가사도 쓰고.
그러면 그런 노래가 우리 다 이제 알파파가 되는 거예요. 해주면서, 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니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들을 어떻게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어떻게 깨끗이 지워주고 기억이 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제가 이제 그 안식일 교회 교인으로 있을 때 이제 미국에서 어떤 미국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그 미국 사람들이 댕기는 교회에서 이제 뉴 스타트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국 여자분이 참석을 했는데 미국인 남편을 데리고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제 강의를 인터넷으로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이제 본인도 이제 실제로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자기 남편도 저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먼 거리 한 3시간을 운전해가지고 이제 와서 그렇고 이제 다 그래서 그러면서 남편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면서 이분이 그 뉴스타트 센터에 붙었어라 그러면서 이제 미국 돈으로 2,000불을 이제 저한테 후원금으로 주셨어요. 제가 고맙게 받고 이제 헤어졌어요. 해줬다가 그 얼마 후에 제가 이제 안식교의 가르침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도 이제 그 안식교회를 참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그 좋아해서 안식교인이 거의 뭐 다 된 그런 상태에서 제가 안식교회를 공격이라면 공격을 하고 반박을 하고 나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자 이분이 화가 났어요 저한테. 안식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이상구 박사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돈 2,000불 도로 내놔. 그래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돈 뭐 돌려주는 거야 뭐 돌려주면 되는 건데. 참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력한 그분인데 참 그분에게 내가 오해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두 말 하지 않고 제가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돌려드렸어. 그리고는 뭐 그분이 아직 안식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 줄을 뭐요 전혀 모르는 거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잘 가르쳐 줬어 내가 왜 그랬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를 믿고 그분은 그분 생각에 뭐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그분 생각에 돈 돌려받는 것이 옳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참 아픔을
느꼈단 말입니다. 그 저는 다 기도해서 하나님, 이분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해를 충분히 하게 하시고, 제가 정말 바라기는 이분이 언젠가는 제가 무슨 말을 어떤 생각으로 안식일 교회를 떠나게 됐는지를 꼭 이해하고 다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사이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탁 하고 딱 끝났어. 그게 한 6년 전인가? 그런데 완전히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교수님 생각에도 전혀 안 믿고, 그 친구 생각에도 전혀. 그 이분도 뭐 그런 일이 있었던가 생각이 안 나. 이제 왜 생각이 안 나냐면, 최근에 한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이메일이 날라왔어요. 그분한테서. 그러면서 자기를 용서해달래. 그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박사님한테 정말 무례했고.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은 없어. 돈을 뭐 돌려달라고 그랬다. 이런 내용은 없이 자기가 무례하게 행했고, 정말 박사님을 모욕한 것 같고, 그래서, 박사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어.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 제가 이제 답장을 했죠. 아니, 저한테 무슨 나쁜 일을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다. 도대체 생각이 안 난다. 혹시 그런 일을 실제로 하셨다면 내가 다 용서한 것 같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8장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 교회에서는 하나님 기억도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주 교수는 어떤 가르침이 있냐고 하면 조사심판이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뭐요? 하나하나 기록한 기록책이 있는데 그거 다 조사해서 이 사람이 그걸 다 하나하나 다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다 조사해서 천국을 갈 사람인가 아닌가를 최종 결정을 한다. 이런 가르침을 조사심판 가르침이야. 전 그런 가르침에서 몰랐거든요. 그런 게 있는 줄 옛날부터 알았더라면 옛날부터 안식교는 안 됐을 텐데. 그 말은 그 성경에 있는 기억지 뭐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 말하고 반대되는 말 아니야.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이야. 그게 히브리서 8장이란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야, 내가 저희의 죄를, 불의는 죄입니다. 저희의 죄를 불쌍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어떻게?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불쌍히 여기고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메일을 받고, 용서를 진짜 하면 기억이 뭐예요? 안 나는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물론 여러분 용서는 해놓고 근데 나는 다 기억할 거거든. 이런 그게 진짜 용서가 아닐까? 아니야. 그래서 제가 걱정하시지 말라고 나는 기억도 안 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다시 이메일을 보냈어. 제가 이러이러 해서 돌려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납니까? 안 나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아, 그랬구나. 맞아. 근데 다 잊어버렸어. 예. 그런 걸 잊어버려야 내 마음이 알파파가 잘 됐지.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으면, 즉 무기수들이 너무 많이 가둬져 있으면, 응. 계속 베타파죠.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기억난다고 다 기도하고 다 용서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오냐면 제가 이제는 박사님이 왜 안식일 교회를 떠났냐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분도 제 가르침을 어떻게 다시 받아들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한 대로 어떻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참 기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면 이러한 경험, 아름다운 경험들을, 영적 경험들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사실의 삶보다는 진실의 삶으로 변하고, 풍요로워지고, 부드러워지고, 그 속에서 여러분 다 건강 회복이 되실 것이고, 정말 노란색 물질도 더 많이 생산돼서 장수하게 되시고, 또 여러분이 눈 감고 죽으시더라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